복합 유전자 검사 PGR 평가, 만발성 알츠하이머 예측한다. 알츠하이머병에 관여하는 다중 유전자 위험 점수 분석법이 새로운 진단 툴로서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최신 연구 결과, PGR 점수가 높은 인원일수록 65세 이후에 증상이 발현되는 만발성 알츠하이머병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PGR 점수가 높을수록 뇌 해마 부피가 작아지고 성인의 인지 및 행동 집행 기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을 예측하는 진단 툴로 PGR 점수 분석법을 평가한 연구 결과가 신경정신약리학회지 2021년 10월 7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 러차너 탱크 교수는 논문을 통해 PGR 점수는 알츠하이머 발병을 감별하는 데 있어 현행 M 유전자 검사를 보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PGR 점수 분석법은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유전자적 변이를 조합해 연관성을 분석하고 위험도와 영향력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신경 질환들의 경우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기에 고위험도 유전 변이만으로는 질환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이번 연구를 살펴보면 총 32,790명의 비침의 인원들이 분석 대상으로 설정됐습니다. 이들은 영국 바이오뱅크 코호트 레지스트리에 포함된 인원으로 평균 연령은 63세였습니다. 그 결과 만발성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PGR 점수 분석은 좌측 해마 부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발견은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유전적 위험 변이가 인지 문제 발생 이전에 초기 병리 적징으로 포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많지만 진료 현장에서 중재 치료의 혜택이 기대되는 환자를 식별해내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은 제시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치매 극복의 그날까지 디멘시아 뉴스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